네, 벽돌을 쌓듯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켜가도 모자랄 판에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이어서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통신연락소 활동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자, 과거 조선중앙TV 기자 그리고 드라마 작가로 일하다가 탈북하신 장혜성 망명 북한 팬센터 이사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드라마 작가로, 라디오 드라마 작가로 활약하셨는데 정말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를 집필하시고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였죠? 주로 그 천복이와 만길이, 아마 탈북자들은 다 알 겁니다. 네. 천복이와 만길이, 그다음에 한투사의 추억, 네. 그다음에 남쪽에서 온 편지, 이게 다 시리즈로 나가는 겁니다. 예. 이게 대체로 한투사의 추억은 한 70년대 말, 80년대 중반에 와서 시작하고 다른 거 천복이와 만길이니 그런 것들은 다 58년도부터 나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작가들이 수십 명 바뀌었던 거죠.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북한 드라마 이러면 어떤 뭐 우상에 대한 관한 것, 정치색이 짙은 것 그런 드라마 연상하는데 어떤 드라마? 당연하죠. 그거밖에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아, 그리고도 선풍적 인기가 옵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 뭐 어떻게 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김일성이나 김정일한테 어떻게 충성하는가, 정말 네. 네. 생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다 죽는가 이런 걸 하는데 거기다가 너무 그것만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사랑 관계도 좀 놓고 이런 걸 아기자기하게 넣는 사람이 좀 더 인기 결국 있거든. 결론은 하나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여기 뭐 한국 방송국도 와보시고 네. 그쪽에 북한에서 방송국에서도 일도 해보셨는데 느낌이 좀 어떻게 좀 다르신가요? 여기는 말 그대로 생활적이고요. 네. 생활적이고 북한의 거는 그 어떤 하나의 목적이나 지향시키는 거. 그러니까 선전선동적인 그 내용의 기본 그 줄을 이룬 거죠. 네. 말하자면 그 드라마든 뭐 그저 방송 기사든 간에 다 김일성의 위대성, 김정일의 위대성 하나. 네.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한테 충성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네. 네, 북한 조선 중앙 TV 우리로 말하면 뭐 KBS 같은 곳이겠죠. 그렇죠. 네. 네. 요즘 이런 관영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연일 성명전을 내고 그렇죠. 그 위협하는 그런 아나운서들의 그런 목소리를 싣고 이런 거 정말 낯익은 장면이겠어요? 아, 그렇죠. 그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걸 여기 분들은 상당히 그걸 아주 야하게 생각하던데 네. 그럴 것도 없이 그래서 빈깡통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하다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거 네. 실제 그 이상은 뭘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제일 시원하게는 지난번에 그 연평도 포격했던 것처럼 뭘 두드려 패으면 좋겠는데 두드려 패다가는 그 10배, 20배 되는 복수를 받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뭔가 좀 울러매야 되겠는데 울러매자고 보니까 무슨 뭐 통신선도 절단해봐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준전시 상태도 선포해봐 지난번에는 뭐 저 뭐야 그 뭐 이 비행기 무슨 뭐 그러니까 그게 뭐라든가 그 비행기가 폭격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피훈련도 시키고 뭐 예. 그런 짓거리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너무 무슨 눈에 익은 장면들입니다. 그렇군요. 연일 이렇게 협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없이 태워버리는 복수의 불바다가 될 것이며 청와대의 불바다를 역적 배당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쓸어버리는 불바다로 만들어 악의 본거지인 워싱턴은 물론 그 투성 세력들의 속을까지도 불바다로 타번지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산산이 박산나고 서울이 불바다 천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만일 계속 도전적으로 나올 경우 조국 통일 대전의 첫 번째 벌초 대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노의 치를 떨며 복수의 피를 끓이고 있다. 모든 야전 포병군 집단들을 이로 전투 군무 태세에 진입시키게 된다. 네, 지금 북한 아나운서들 얘기 들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방송 금지 용어들인데. 예, 섬뜩해요. 네, 섬뜩한데 자 벌초 대상, 뭐 박살, 불바다, 뭐 시도 없이 태워버린다. 자 이런 것들이 보통 북한 아나운서들이 쓰는 용어고
북한에서도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입니까? 아니죠. 거기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런 용어를 쓰는 게 뭡니까? 예. 원래 북한에서도 이 방송원들이 좀 말을 좀 이쁘게 하고. 아, 방송원이라 합니까? 아나운서를? 아나운서를 방송원이라 합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고 좀 사람들한테 와닿게, 예.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67년도에 원래 그 뭐 이춘희니 뭐니 하는 건 자애들은 다 어린아이들이고요. 네. 그 전에 오늘 아까 방송 전에 이춘희가 나왔나요? 맨 처음에 한 여자 그분이? 그 이춘희가 나왔던 건데 자세히 보지 않아서 네. 모르겠는데. 제일 유명하군요, 이춘희가. 아, 예. 원래 유명한 거는 네. 이상백입니다. 아. 이상백이가 6.25전쟁 때 여기 서울에 와서도 냈다 방송하면 서울이 지금 다 먹히게 됐는데도 지금 영영한 인민군은 부산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뭐 있다고. 네. 잘하시네요. 아, 그런 소리 해서 상당히 저도 후에 와 자기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 이거 보니까 한참 방송하다 보니까 예. 지금 국군이 막 지금 서울 자기네 방송국 밑으로 쳐들어오더래요. 예. 그런데도 냈다 방송 거짓말 쳤다는 게 인민군 때까지 지금 부산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일반 방송에다 넌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 받아서 또 아 인민군대가 지금 그냥 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 뭐 그런 네. 소리 자기가 그 들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북한 방송에서 제일 원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사람이 6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방송도 좀 사람들한테 가깝게 다가게 좀 차분차분하게 좀 쏙쏙 그 닿게 하자. 네. 그래갖고서 이 서울 방송을 좀 그 방송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많이 듣겠습니다. 듣겠는데 67년 오이오 교실이라고 김일성의 그 아주 이 당 선전 선동 부문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의 교실이 있었는데 네. 그 교실에서 뭐 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이상백이는 그렇게 그 서울말을 지금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예. 서울말이란 건 원래 여자들이 남자를 꼬시는 데나 딱 알맞는 그 그런 거지 혁명하는 시대 전투적 예.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거다. 그래갖고서 이상백이 한 거의 1년 동안 완전히 다 죽어댔어요. 방송에도 못 나고 네. 그랬는데 그 후부터는 그 이상백이가 화술 형상로이라는 그런 걸 썼는데 후에는 뭐 김정일이 말로 나갔습니다. 김정일이 이름으로 거기서 그런 책을 출판하면 다 김정일 이름을 하지 다른 사람은 거기서 말도 못 비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분위기 이런 걸 살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 아예 방송 자격이 없는 거라 봅니다. 네. 일부러 결연한 표정과 이렇게 강한 말투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얼마 전에 북한 방송을 통해서 공습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항상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 수시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른 거는 예. 그런 거 다 3방송을 하는데요. 이번엔 중앙조선 TV로 예. 원래 그 북한 방송은 보면 네. 1방송이 중앙방송이고 2방송이 평양방송입니다. 대남방송이죠. 그다음 제3방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 3방송은 유선방송으로서 일체 바깥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 그 집들까지도 다 이런 그 유선망이 늘어져 가지고서 거기서 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유선방송이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한 기자가 뭐 들어갔다 또 뭐 미국 기자가 왔다. 이 사람이 오늘 함경남도 무슨 금야지구를 나간다. 네. 그럼 그 금야지구에 나가는 그쪽에만 유선방송을 오늘 저 미국 기자가 오는데 뭘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라, 뭘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라. 다 곧장만 그렇게 해줘요. 이거 다른 쪽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자가 그냥 어느 리에 가서 물어봐도 거의 똑같은 대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삼방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뭐 전시 동 뭐 저 전시 태세 그다음에 뭐 공습 경보 이런 것도 다 삼방송을 하거든요. 삼방송을 네. 했는데 그걸 이번에는 중앙방송으로 내보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방송을 내보냈다는 건 삼방송을 내보내는 건 이제 사람들 다 귀뜩으로 들으니까 좀 더 그 말하자면 그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전시 분위기를 더 조성하자. 예.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전에 없던 말도 사용하고 최근에 제1호 전투 근무태세 이거 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 원래 1호라는 건요. 네.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전투태세에다가 1호 전투태세라는 건 그 저도 군대 복무를 거의 한 9년 했는데 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거기서 뭐 쭉 여기 한국에 나오고 지금 나오기 전까지도 단 한 번도 1호 전투태세란 말은 없었습니다. 네. 그건 비상사격 같은 건 뭐 폭풍, 번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그래서 폭풍이면 제일 그 여기 말하면 그 무식이라든가 뭐 여기서도 그 비슷한 말이 있던데 뭐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워치콘이라고. 그 맞아요. 뎁콘. 예. 예, 예. 무슨
우리 거기서 때는 남조선 놈들이 무슨 떼콩 무슨 미치 뭐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자, 이렇게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점점 더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 예. 이건 정말 전쟁하자는 걸까요? 아니면 심리전입니까? 심리전이에요. 네. 심리전으로 봐요. 북한은 지금 전쟁할 준비가 전혀 못 됐습니다. 예. 네. 6.25 때하고 사태가 완전히 좀 아니잖아요. 예. 전 뭐 어디에다 무슨 미사일을 쏘겠다 어쩌다 뭐 포병 부대를 무슨 뭐 어디에 뭐 겨누고 있다 다 겨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뭐 전쟁 일어나기만 하면 오집당군은 어느 쪽으로 해서 어디를 나가고 그다음 상집당군은 어디를 나가고 다 이거 쬐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전쟁 일으키기만 하면 아마 불과 일주일도 못 가서 전에 손들 거예요. 우선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아 식량이 떨어졌지 기름이 떨어졌지 아 그다음에 뭐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다음에 거기다 가서 국제적 그 김일성이도 조국 통일의 그 3대 영향을 첫째로서는 그 국내 인민들 북한 인민들이 그 전투적 그게 높아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 북을 지지하는 그게 높아야 된다. 세 번째는 국제적 혁명 역량이다. 그런데 네. 그 중에서 단 하나도 지금 그 완비된 게 없잖아요. 네. 북조선 인민들도 실질적으로 김정일이 빨리 무너지기만 정은이가 무너지기만 기다리지. 아 남한 인민들은 완전 코방울이지. 네. 그 다음에 국제적 역량이란 건 지금 세계적인 국제적인 뭐야 그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제재 맞고 완전히 그 미치게 몰리듯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형편에 전쟁을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빈깡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빈깡통 굴러가는 소리는 날 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 예. 그래서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반응하지 말라. 예, 예. 예. 괜히 그래서 전해끼리 그게 그렇게 떠들었는데 하나의 원인은 북한 인민들을 김정은 체제다 묶어 세우기 위한 그런 것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이거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내보내는 게 제일 상수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